외로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의 반대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오네요. 뭐죠? 굉장히 현대인들이 외로워하는데 다들. 예. 예. 외로움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믿음.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혼자 있었고 외로워도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세상이 나를 반겨주고 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건 고독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고독이 되는데 내가 나가도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고 나는 몬스터 같은 사람이고 이런 불안이 있으면 이거는 병으로 이어지는 외로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거죠. 자기를 믿고 사회를 믿고 사람들을 믿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종류의 힘겨움들을 대상으로 한 게 요즘에 또 이른바 힐링 열풍 이런 겁니까? 저는 힐링에 대해서 제발 좀 반대, 힐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쓰신 몇 년 전에 쓰신 그 책이 힐링 책의 거의 원조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힐링이 남발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신드롬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매스컴에서. 명절 증후군. 명절 되면 다 힘들어요, 누구나.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병으로 만들어 버리 증후군으로 월요 증후군, 일요 증후군, 월요병. 월요병. 놀다가 저녁 때 되면 다음 날 출근할 생각하면 짜증 나고 아 화딱지 나고 불안해지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증후군으로 만들어 버리면 치료받아야 될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병적화시켜버리거든요. 정상, 요즘에 텔레비전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거 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그러니까 정상 범위 너무 비정상 이러면서 이거를 자기도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딴 사람들도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거기 이제 상업이 들어가서 힐링, 예, 예. 뮤직, 아니 음악도 기분 좋으면 되는 거지. 뭘 또 힐링, 힐링 음악, 뭐 음식.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이건 자기가 극복해서 자기가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책임지고 저는 지금 힐링을 없애자. 없애는 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지 말자. 이걸 좀 주장을 하려고. 또 누가 주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건. 그렇죠. 자기가 이겨내는 거고. 내가 이겨내는 거.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고. 예, 예. 근데 그런 아까 좀 언급하신 그런 믿음이 무너지고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랑인데요. 사랑.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운이 좋으면 나타나는데. 그걸 기다릴 수만도 없고 일단은 본인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남들도 나하고 똑같더라. 제가 강연을 가거나 강의를 갈 때 제일 많은 반응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로 굉장히 안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비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상이다.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 그래프에서 양쪽 5% 이게 비정상이지. 예, 예. 요 가운데 10%만 정상이고 나머지 비정상이 절대로 아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이 좀 자기를 표현하고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시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젊은이가 그런 식의 모습이나 괴로워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보듬고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씩 움직이게 해주고. 예, 예.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사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 선생님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뭐
30살 심리학에 묻다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이 아저씨 고민 상담소. 예. 이것도 또 하시잖아요. 아니 전에 잠깐 네. 어떤 잡지에 제가 그 기고를 좀 했었죠. 이건 또 종류가 전혀 다릅니까? 중년 남성과 이 요즘의 젊은이들과는? 아니요, 거의 똑같아요. 인간의 문제는 그때 어떤 게 두드러지고 어떤 발달 과제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거의 뭐 어렸을 때 갈등이 조금 모양을 바꿔서 청년기에 나타나고 조금 예. 모양을 바꿔서 나중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년 남성만을 규정짓는 특별한 어떤 건 없어요? 중년 남성은 참 외롭고 힘든 우리나라는 이 중년 여성은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중년 여성은 화병, 그래서 화병에서 남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남자를 비난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남자들은 서서히 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40,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여자의 3배예요. 사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이 죽거든요. 예, 예. 선진국의 2배. 우리나라 남자들이 굉장히, 여자나 남자나 참 살기 힘든 사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남자들 책임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저기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니다 예. 이런 게 써 있다 예. 그러는데 예. 남자들이 자기 감정 표현에 참 미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아버지 남성의 이미지에 묶여가지고 살아오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하긴 생각해보면 남자가 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남자도 울어야죠.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한 거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왜냐면 그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네, 네. 진짜 약한 사람은 그게 조금이라도 나올까 봐 아주 강한 척하는 사람이 진짜 약한 거죠. 중년 남성들 세 배나 더 죽는다. 예. 펑펑 울고 나면 덜 죽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펑펑 울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도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아무래도 같이. 예. 같이 돌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거든요. 부인은 내가 애들하고 힘들었을 때 당신은 맨날 회식하고 밖에 나지 않았느냐. 자식들은 우리 공부할 때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 대화나 해봤냐. 얼굴 본 적도 없다. 자기네 학비 대느라고 그랬는데. 직장에서는 뭐 나이 들고 뭐 하다고 너 나가라.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또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고 남자니까 남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 남자들이 난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예. 예, 예. 거기로부터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중년 남성들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이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혼자서 모든 걸 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같이 나누고. 아버지 혼자서 다 지고 자식들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실직한 거 아이들한테 안 알리고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다가 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네. 것도 있지만 네. 그냥 다 얘기하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고통은 서로 같이 나누고 행복도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동안 계속 안 해왔기 때문에 쑥스럽고 멋쩍어서 뭐 이러잖아요, 다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움직여지니까 일단 시작해봐. 그분들한테도 역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떼봐라. 예,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그 가치관의 재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가치관을 좀 재정립하지 않으면 참 혼란과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남보다 더 우월하게 경쟁에서의 승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행복일 텐데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쓰고 싶은 책이 공포거든요. 공포? 불안보다도 공포는 더 원초적인 거라서. 예, 예. 불안은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예방하고 뭔가 대비하고 이럴 수 있지만 공포는 flight or fight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싸우는 거. 폭력적으로 된다 되지 네, 않으면은 네. 그냥 숨어버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공포가 만연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불안을 넘어서 이제 아직 공포로까지. 예, 예. 예. 물건을 광고하는 것도 너 이거 갖고 싶지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너 이거 안 가지면은 넌 실패자 이런 그렇지. 메시지를 은근히 주거든요. 예, 예, 예. 뭐 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낙오자가 된다. 이거 낙오자가 되면 뭐 실패자가 되면 넌 세상 쓸모없는 인간이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공포가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의 시체를 한번 좀 제 건강이 되는 한다. 네. 그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역시 출발은? 보는 거죠. 보는 것.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지를 실제를 보면은 아 이거였구나. 그럼 덜 무서워지거든요. 예, 예. 그럼 방법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려면 일단 좀 멈춰야죠. 멈춰야죠. 일단은 달리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예.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빨리 한 번쯤 돌아봐야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선생님 모시고 초반부에 제가 좀 불가피하게 선생님 앓고 계신 파킨슨병 얘기 안 꺼낼 수가 없어서 예. 말씀을 좀 던져봤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책을 통해서 이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이야기 그 말씀들을 쭉 여쭤봤는데 마지막 질문은 다시 이제 선생님 병 이야기입니다. 예. 선생님은 그 병으로 인해 멈추신 거군요. 그래서 보신 거군요. 멈춰서 보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병이 선생님의 스승이시군요. 그렇죠. 아마 그 병을 알지 않으셨으면 미국 가셔서 더 공부하시고 예. 돌아오셔서 더 많은 환자 속에 더 많은 진료를 하시고 아마 이제 분석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무의식을 파고들었을 거고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다른 길로 갔을지도 뭐 그러면서 아무튼 일은 점점 더 많아지셨을 것이고 그렇죠 예. 본인의 행복은? 뭐 행복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족할지도 모르고요 그건 뭐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나한테는 이 길이 내가 이 길로 선택해서 이 길로 왔었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길에서 내가 그 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을 했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감사하면서 또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통해 사실은 그런 병이나 이런 외적 충격 없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사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나약한 존재니까요.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먼저 갔던 사람이 알려주고 이래야죠. 오늘 선생님이 그런 걸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강제로 멈춤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잠깐 멈춰서 지금 여러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거지 껍데기 속에 갇혀가지고 상처만 받고 외로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라. 예. 그럼 다 재밌어질 수 있습니까? 결국 재밌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고요. 예예. 예. 그냥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참 재밌어.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참 재밌어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재밌는 이유. 예.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재밌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잠깐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까 궁리해보시는 그런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